네, 안녕하세요. 스크라이크 구독자 여러분, 유동민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뭐 야구 리뷰도 하고 제 그 윤섬의 골프 TV 또 채널 리뉴얼 해가지고 또 필드 촬영도 하고 뭐 육아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. 바쁘신 가운데 작년에 네. 어느 또 특별한 곳에 방문하셨다고. 아우, 저는 또 이제 이 SK텔레콤에서 또 주최하는 이 어댑티브 오픈이라고 하죠.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은 그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골프도 치고 이 경쟁도 하고 이런 좋은 행사에 또 한 번 다시 초대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전 이런 취지의 행사가 좀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SK에서 너무 이제 잘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, 작년에 비해서 참가한 선수들 뭐 셀럽들도 많아지고 이게 지금 픽업 서비스까지 또 해주시는 거잖아요. 올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. 픽업 서비스가 또 특별하잖아요, 대회만큼.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이게 고요한 택시라고요? 예,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서울이나 경기도 내에서 직접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정말 예, 안전한 이런 택시인데, 이런 부분들을 사실 대중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. 너무 편하고 뭐 흔들릴 게 없습니다. 대회장이 다가왔는데 좀 이제 뭔가 남다를 것 같아요. 제가 뭐 해야 될 게 있나요? 이렇게 친구들이랑 재밌게 라운딩 하고요. 또 열심히 치고 또 이왕이면 또 배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뭐 행복하게 즐기겠습니다. 아, 작년에는 저희 셀럽 대표로 윤성 선수 혼자 오셨는데 동료 두 분도 오셨어요. 와. 주최 측에서 작년에 해본 결과 성민이 하나로는 많이 역부족이다 생각을 해서 불러주신 것 같고, 너무 걱정돼가지고. 네, 저희는 그래도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골프를 너무 좋아하고 열정이 너무 과하고 약간 혼자서 1등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 많이 듣고 있는. 어제 새벽 1시까지 이제 연습을 하셨다고. 대부분 다 골프를 즐기는데 골프와 싸우는 거죠. 골싸녀라고. 팀이 돼서 한다니까 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뭐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안 물었는데 대회 룰이 어떻게 돼요? 저희 특별한 선수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저는 뭐 like you라고 생각합니다. 그 친구들을 좋아하고 네, 그 친구들과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조카들이랑 같이 치는 느낌으로 재밌게 칠 생각입니다. 아이들이랑 같이 즐기는 마음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수상할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. 이런 욕심. 작년에 참가를 해봤잖아요. 네네. 우리 시상 받을 때 진짜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고 너무 좋아요. 아, 어떡해. 수상자 나와야 되는데. 그쵸? 우리 팀에서 수상자가 안 나왔어 작년에. 안 나왔어요? 진짜 미안하더라고. 진짜요? 대신 그 럭키 드로우가 있습니다. 그죠? 아, 또 이제 대부분 선수들한테 다 이제 선물이 가긴 하는데 리액션을 크게 해줘야겠다. 크게 해줘야 돼. 라운딩 할 때도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랑 교감도 좀 하고 대화도 조금 하면서 걱정이 돼요. 우리 신수지가 제일 못하는 것들을 얘기하네. 신수지 씨는 혼자 막 집중을 할까봐. 오로지 집중밖에 없어요. 걱정, 교감 그런 거. 아니, 리액션 잘해요. 얼마나 응원을 많이 했는데. 리액션 잘합니다. 본인 버디에서. 결과까지 기대해보면서 라운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아유, 잘해봐야죠.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 2023을 주최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의미 있고 큰 한 걸음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김희석 부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저희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편견 없는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이 제2회 대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US 어댑티브 오픈 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발달장애인 스포츠 경쟁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한 분 한 분 몸과 마음 모두 어떤 부상 없이 성취감과 행복함 느낄 수 있는 즐거운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환영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작년에 처음으로 열렸는데 너무 실감나게 해가지고, 게다가 우승하면 큰 선물이 있다고 해서 더 눈이 불이 나게 출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윤성민 선수 나오셔서 조추첩 부탁드리겠습니다. 6조입니다.
하나 둘 셋 떨리네요. 아, 이 하필 또 맨 마지막 줄 해가지고 더 떨리네. 거리 몇 나가? 거리가요? 200인가? 200? 250? 250? 네. 와. 100m 나오네요. 어? 255. 300 나가요. 300 나가? 그거. 원기. 조원기 형인데. 여기 앞에죠? 네. 아, 진짜? 공도 보여줄게. 대신. 거리도 멀리 나가고 공도 많이 나가. 왼쪽 오른쪽. 아~ 진짜. 오. 어디야? 오. 오! 아, 우리 팀 잘한다. 오. 잘한다, 잘한다. 잘해, 잘해. 오. 잘해. 지나가는 커터가 더 좋은 거 아니지? 나이스 이글! 이글 했습니다! 크라이크랑 역시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오! 나이스! 감사합니다. 잘해! 자, 우리 팀! 아니, 아니, 아니. 우리도 좋아, 지금. 네. 이제 세 홀 같이 쳐보니까 좀 어떠신지?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, 지금. 골프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. 네, 지금 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친구들의 좀 열정과 좀 약간 편안하게 치더라고요. 아, 내가 그동안 치면서 좀 골프에 생각이 많지 않았나 해. 아,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라운드인 것 같아요. 오늘 날씨가 진짜 굉장히 무더운데. 아, 저는 뭐 괜찮습니다. 워낙 이 더운 날에도 많이 쳐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동생들이 걱정이 되긴 하죠. 날도 더운데 지금 열정에 불타고 있어서 아마 더 더울 겁니다. 나이스. 오, 나이스. 나이스. 소감이 어때요? 좋았어요? 네, 좋았어요. 오. 좋았어. 아, 둘 다 스윙이 너무 좋은데?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재밌어요? 네. 우리 1등 하는 그날까지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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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오! 잘 치는데? 잘했어요. 야. 오. 아, 이거 좋았어. 와, 진짜 잘했다. 나이스. 어려웠는데. 오, 나이스. 감사합니다. 아,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, 정말요? 네. 어떤 제가, 와. 제가 좀 붙여가지고 미안할 정도인데 최고일 것 같아요. 여기서 고린화하면 최신 휴대폰 단말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. 우리 조가 나름 잘 치고 있는 거 같아. 스쿼카드를 봤는데 우리 저 데이랑 상빈이 상위권인 것 같아요. 탑수가 요즘 저만 잘 치면 되는데 워낙에 또 지금 김한별 프로 막 5언더씩 치고 있고 전반에 막 이러니까 그걸까지 체험을 다 해봐야지. 오늘 이제 이글 했는데 뭐 이글은 단말기 같은 거 안 줘요. 저는 핸드폰 바꾸긴 해야 되거든요.
호리너님 휴대폰 이글은 제 사이즈 축하 나이스. 구본 올 앞두고 파이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우리 팀은 뭐 하던 대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네, 지치지만 말고 파이팅. 파이팅. 하나, 둘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게린다. 오, 나이스. 뭐야? 나이스. 아, 진짜 축구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너 많이 먹어. 마은이도 많이 먹고. 우리 형준이 어땠어? 좋았어요. 좋았어? 조금 잘 됐어? 네. 형은 가을이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이제 전반 라인을 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? 발달장애가 갖고 있다고 해서 스포츠를 많이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선수분들 보니까 솔직히 편견이었던 것 같고 신시는 게 다 잘 쳐서 생각보다 얘기도 잘 통하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. 지금 이런 경험으로서. 이제 선수들의 좀 실력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? 일단 정확성이 엄청 저보다 좋으신 것 같아요. 정확도가 저는 17살이라서 거리가 엄청 많이 나가요. 잘 맞으면 저랑 비슷하게 나가요. 솔직히 내기 쳐도 절대 어디 가서 지지 않을 그런 실력이어서 너무 놀랐습니다. 그걸 좀 돌고 오셨는데 네. 같이 쳐보니까 좀 어떠셨는지?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치고요.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사실 나가기 전에 제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치고 또 팀 분위기가 저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.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라인을 돌고 왔어요. 처음 본 사이인데 진짜 좀 빨리 친해지신 것 같아요. 팀의 두 선수가 되게 극과 극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. 야옹 같은 경우는 시카움을 맡고 있고요. 도경이 같은 경우는 깜찍 발라를 맡고 있어가지고 이 두 명의 완벽한 케미가 제가 딱 중립을 잘 지키면서 아주 조화롭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